이탈리아 나폴리 가본 적 있나요? 우리 같이 갔잖아요. 갔었죠. 2010년도에 네, 맞아요. 이특 씨, 동혜 씨, 그리고 저, 네. 규현이, 려욱 씨, 려욱이 이렇게 다섯 명이서 네. 로마, 그리고 베네치아, 그리고 나폴리 소렌토 네. 어, 이렇게 다녀왔었던 참 재밌었던 기억이 있고요. 진짜 예뻤어요. 그쵸? 저희가 왜냐면은 심지어 원래 그 나폴리에서 그쪽에서는 1박을 할 계획이 아니라 그냥 당일로 갔다 오려는 계획으로 내려갔다가 우리가 네. 여기 너무 좋다 해가지고 소렌토인가 나폴리에선가 1박을 했어요. 네. 즉흥으로 네. 그랬던 맞아요. 기억이 있어요.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 우리 피자 한 판씩 들고 예 막 했잖아요. 네. 그죠? 그리고 거기 배 타고도 거기 막 아 너무 좋았지. 바다 사실 나폴리 하면 또 피자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이 나폴리 피자가 얼마나 맛있는지 맞아요. 진짜 사실 그 로마에서부터 피자 많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맞아 나폴리 과연 나폴리 네. 피자는 뭘까 하고 이제 사실 먹어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조금 우리 입맛은 좀 짜요. 예, 네, 좀 짜더라고. 아, 맞아 이게 아무래도 거기가 이제 그 바닷가 쪽이고 하다 보니까 간이 좀 세고 우리 입맛에는 좀 짰어요. 근데 양이 어마어마해요. 예, 네. 진짜 저희는 한 판 시켜가지고 이렇게 나눠 먹잖아요. 거기 그냥 한 판씩 자기가 들고 먹습니다. 그냥 1인 1피자로 먹더라고. 네. 다들 네. 그때 참 아쉬웠던 부분은 딱 그거 하나예요. 지금 생각해보면 네. 그때 아이폰이랑 이렇게 나왔으면 영상이라도 더 많이 찍어놨을걸. 아, 영상을 많이 안 찍었어. 그때는 맞아. 막 진짜 디지털 그냥 카메라 그리고 캠코더 아, 그러니까. 이거를 가지고 다녔어야 되니까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. 아 근데 진짜 그때 저는 제 그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네. 멤버들 다 같이 해외여행 한번 가는 게 제 버킷리스트거든요. 뭐 언제가 됐든 상관없어요. 피곤하겠죠. 나도 절대 그런... 나가 안 가요. 아, 그 저는 다 같이 제가 어떻게든 한번 끌고 가보고 싶어요. 그러니까 버킷리스트잖아요. 네. 아, 저는 가요. 저는 멤버들이랑 같이 사는 걸 되게 좋아해요. 근데 멤버들의 그 성향들이 있잖아요. 맞아요. 네. 왜냐면... 그래서 저희가 다 가기가. 근데 저는 그거는 존중해 줄 거예요. 딱 다 같이 가서. 뭐 예를 들면 누군 호텔에 있고 싶고 네. 누구는 뭐 어디 가고 싶고 이거는 네. 존중. 아... 대신에 뭐 이게 하루 종일 막 그렇게 따로 여행하다가 네. 또 저녁에는 모여서 다 같이 식사 다 같이 아니, 또 막 하고 뭐 그게 지금 뭐 콘서트 투어 아니에요? 아 투어처럼 좀 그래. 투어는 좀 그래. 그 정리를 네. 누가 하는데 그 여행 어떤, 짜는 거를 그건 저랑 규현이랑 아 네. 그래요? 둘이 해야죠. 야 그거는 스케줄보다 힘든데 빡세게 코피 나는데 그 정도는 어쨌든 나폴리 하니까 네. 또 뭐 그때 생각이 났는데 네.